우리 대교. 꽃 색깔이 변하는 곳, 수국길을 따라가는 한강시민공원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수국꽃이 활짝 핀 초여름 날 토양에 따라 꽃색이 변한다는 곳, 수국꽃 맨발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의 수국꽃은 분홍색과 파란색의 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맨발 걷기뿐만 아니라 작은 언덕에는 수국꽃이 만발해 정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더 화사한 수국꽃들입니다. 이렇게 마사토와 모래로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파킨스 등의 더 효과적인 맨발 걷기 길이 되고 있습니다. 마사토는 뇌 자극을 3배 이상 더 주게 된다고 해서 치매에 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래와 마사토를 섞어 조성한 맨발길 왼쪽에는 가족 힐링 캠핑장이 펼쳐지는데요. 가족 캠핑장. 좌측에 펼쳐지는 푸른 잔디 광장은 가족 힐링 캠프장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힐링 캠핑장 3단지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인 나무근의 의자는 셀카 찍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맑은 날인데도 강바람 솔솔 불어오는 맨발 걷기 길은 가슴이 확 터이는 듯한 풍경입니다. 더 넓은 가족 힐링 캠핑장은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만큼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가족 힐링 캠핑장. 맨발 걷기를 하시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수련이 아직 안 피고 꽃망울이 있었는데 있잖아요. 그대로네 아직. 있어요. 이게 여기는 뭐 꽃가람 정원? 저기까지는 빠르게 가야 되겠다.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만발한 이 길을 연상해 봅니다. 그늘이 왔어요. 이야, 그늘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수국꽃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활짝 핀 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수국꽃들이 펼쳐지는 꽃단지입니다. 하여튼 꽃은 계속 좀 필 것 같은데. 몸이 이제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많이 지는 것도 있고. 잘 보이니까 모래 길을 끝내고 다시 황토길 백합나무 요 구간이 단절됐군요. 여기서부터는 백합나무 맨발 걷기 황토길입니다. 견이도 맨발 걷기를 나왔나 봅니다. 이 길은 구리시에서 최초로 황토길을 조성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백합나무가 그늘막이가 되어 걷기에 참 좋은 길입니다. 꽃들의 정원에는 작은 이름 모를 꽃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수국꽃이 다양하게 피어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태극기가 떼었네. 오늘 태극기를 국기가 떼어졌네. 국기봉에 태극기가 없다고. 초대형 국기봉이 보이면 역순으로 걸어본 한강시민공원 맨발 걷기 길이 끝이 나는데요. 왕복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곳 백합나무 황토길에서 반복적으로 30분 이상 더 걸어야 맨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세족장이 마무리. 오늘은 덤으로 꽃들의 정원과 수국꽃 정원을 더 걸어보았습니다. 백합나무길 오른쪽에 보면은 잘 만들어진 꽃길. 이쪽에는 그네 벤치가 있고 오른쪽에는 꽃들을 사계절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능소화가 아름답게 접혀 있고 다시 수국이 다시 꽃망울을 퍼뜨리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화산돌로 만든 정원. 오늘은 덤으로 꽃들의 정원과 수국꽃 정원을 더 걸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강바람 시원한 한강시민공원에서 수국꽃 향연에 빠져 보시지 않으시겠는지요? 꽃 색깔이 여러 색깔로 바뀐다는 수국.
꽃을 마음껏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힐링 코스로 최고의 코스로 갔습니다.